안녕하세요.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.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, 현대의 포터 차량입니다. 현재 이 차량 2008년식으로 약 12만 1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요, 단순 교환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 바로 확인하고 오실게요. 네, 깨끗한 올량호 상태의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. 저와 함께 차량의 하부부터 꼼꼼하게 살펴보실게요. 네,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먼저 보겠습니다. 8mm 신품급 기준으로 현재 이 차량은 3.2mm로 35에서 40% 정도의 트레드 보이고 있고요. 이어서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. 네, 앞바퀴는 현재 7.76으로 약 95% 정도의 거의 신품에 해당하는 타이어 트레드 보이고 있고요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깨끗한 모습이고요. 반대편 쪽도 역시나 편마모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에 확인되고 있습니다. 자, 이어서 앞쪽 현가장치 쪽 보겠습니다. 현재 이쪽은 운전석 쪽인데요. 현재 볼조인트를 비롯한 장치들 약간의 연식에 의한 부식만 확인되고 유격이탈 전혀 없습니다. 반대편 조수석 쪽 또한 운전석 쪽과 동일한 상태로 전반적으로 준수한 상태에 보여지고요. 그리고 아래쪽에 엔진과 미션 쪽 미세누유 있는지 보실 텐데요. 현재 엔진 미션 쪽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요. 현재 미세누유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에 보여지고 있습니다. 저 안쪽에 내려가 보시면은 현재 머플러 부분 보여집니다. 머플러 부분 열에 의한 변색만 보여지는 정도로 이 차량 연식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퀄리티 확인되고 있습니다. 네, 다음은 엔진룸 내부 살펴보실 텐데요. 전체적으로 한번 쭉 둘러보시겠고요. 바로 이어서 엔진오일 체크해 보겠습니다. 네, 현재 이 차량 2%대로 인수하시자마자 엔진오일 교체를 권고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옆쪽에 스티어링 오일 휠 오일통이 있습니다. 이제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. 자리 이동해서 나머지 소모품도 한번 볼게요. 네, 다음은 이어서 앞쪽 보실 텐데요. 현재 이 부분 냉각수통 위치에 있습니다. 냉각수 수량 적정선 유지되어 있고요. 옆쪽에 워셔액통도 가득 들어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현재 이 포터 차량 엔진오일만 한번 교체하시면 되는 상태로 확인됩니다. 네, 그럼 실내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계기판 쪽에 실 주행거리 약 12만 1000km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. 현재 기타 경고등 점등되지 않고 있습니다. 자, 다음으로 내부 옵션 보실 텐데요. 위쪽에 현재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는 부분 확인되어지고요. 전반적으로 정말 기본적인 옵션만 들어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연식이 든 차량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는 주행하시는 데에 필요한 옵션들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외부 둘러보겠습니다. 먼저 보닛 쪽 상태 보시면 현재 앞쪽에 살짝의 연식이 느껴지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온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옆쪽에 헤드라이트 부분은 약간의 백화 현상 진행되었습니다. 이 부분 구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옆쪽에 사이드미러 쪽 보시면 이 사이드 부분에 살짝의 스크래치 확인됩니다. 그리고 이제 휠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쪽에만 스크래치 확인되는 점 이 점 구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뒤쪽 짐을 싣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한 모습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. 뭐 녹슬다든지 그런 부분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. 쭉 해서 뒤쪽 보시면 뒤쪽 테일램프는 백화 현상이나 깨진 부분 없이 전반적으로 아주 준수한 컨디션 확인되네요. 자, 그리고 반대쪽 보겠습니다. 반대쪽 휠도 역시나 사이드 쪽에만 스크래치 보여지는 정도로 영상 속에서도 보실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쭉 해서 전반적으로 반대편과 동일한 수순 확인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저와 함께 현대 포터 차량 또 둘러보셨는데요. 현재 이 차량 연식 대비 전반적으로 주행하시는데 무리 없는 상태에 확인되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탑승해본 결과 내부도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인데요. 보다 관심 있으시다면 아래쪽 실차주 번호를 통해 꼭 좋은 선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